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오래간만에 테슬라 펌웨어가 떠서 바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버전은 2022 12.3.20이고 FSD 베타 10.12.2도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서스펜드는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오토파일럿 강제 중지 5번을 받으면 베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래간만에 업데이트 받은 만큼 FSD 베타 10.12.2에 많은 부분들이 추가 향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보 좌회전을 할 때 갈지 말지 결정해주는 모델링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좀 더 견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더 정확하고 가시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조금씩 나가주는 크립도 향상되었습니다. 터닝을 할 차선을 고를 때 예측하는 기능과 인터그레이션을 잘해서 불편한 터닝을 줄여주었습니다. 공간이 제한적일 때 차선에만 의존하는 걸 줄여주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플래너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차선 신경망의 아키텍처를 개선시킴으로써 교차 차선의 정확도와 리콜을 향상, 좀 더 안전하게 터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8만 개의 비디오 클립을 트레이닝 세트에 추가시켜 리콜과 모든 차선 예측 정확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차선 구조와 황색 신호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신호등 인식 때문에 잘못된 감속을 하는 걸 줄여주었습니다. 장애물 네트워크 개선으로 도로 가장자리 정확도와 선 예상을 향상시켰습니다. 오토 레이블러에 3만 개의 비디오 클립을 추가함으로써 기하학적 정확도 향상과 가시성 이해를 높여주었습니다. 훈련 세트에 새로운 시뮬레이션 및 오토 레이블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오토바이 인식, 가까운 보행자나 자전거 속도 오류를 줄여주었습니다. 훈련 세트에 4만 1000개 클립을 추가함으로써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오토 레이벌르의 신경망 버전을 향상시킴으로써 멀리에 있는 교차 물체 탐지력을 개선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차량이 있으면 비켜나가는 동작도 개선이 되었고, 각 속도와 차선 중심 속도도 향상시켰습니다. 차선을 옮길 때 차선 변경 프로필과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더 잘 통합하여 갑자기 감속할 때의 승차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경도 물체로만 가속도를 예측했다면 이제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 의존도를 더 늘렸습니다. 차량 문이 열려 있을 때 표시되는 시각화도 추가되었고, 3개의 오래된 신경망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 프레임 레이트를 초당 1.8프레임 더 향상시켰습니다. 동네 돌아다녀 보면서 차량 문이 열려있는 근처 지나갈 때 스크린에 잘 표현되는지 살펴보았는데 몇 번 다 잘 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3D 모델링이 좀 더 디테일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쉐이딩도 더 진해졌습니다. 또 다른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오토파일럿 최대 속도가 예전엔 80마일로 128km까지 였지만 이젠 5마일 더 올라서 136km까지 설정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타를 돌리면서 85마일로 했을 때 사고가 없거나 큰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면 점점 오토파일럿 최대 속도를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단 표시줄에는 이제 성에 제거, 윈실드 와이퍼, 열선 시트도 단축키로 넣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아이콘을 2-3초 누르고 있으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는데 이때 끌어서 밑에다가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잠금 모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컨트롤 페이지에서 잠금 장치 설정으로 가시면 어린이 보호 잠금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 안에서만 애견 모드나 캠프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앱을 여시고 클라이밋 페이지로 가시면 아랫부분에 캠프 모드와 도그 모드 옵션이 생겼습니다.
펌웨어 2022 12.320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와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